지방에서 창업하거나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인허가나 금전적인 지원을 먼저 떠올리겠지만 의외로 인력 공급을 주문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동 시가 대학 주도의 인력 양성을 기치로 안동형 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지방기업의 고충 중큰 부분이 인력 수급 문제입니다. 전문직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안동에서 음료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인 OKF는 현장 인력 채용에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우리에서 다른 고민은 없어요. 제일 문제는 인력 육성이야. 시골에서 재원이 없는데 아무나 뽑으면은 그게 악순환에 악순환에 악순환이 되고. 안동시가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대학이 주도해 양성한 뒤 취업시켜 지방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지역을 떠나는 청년도 잡아두자는 게 안동형 일자리의 핵심입니다. 저희 인공지능 쪽에 그 3개월에서 4개월 사이 하루 8시간씩 밤에도 이제 과제를 하고 하는 집중 교육을 했더니 저희 포항공대 4년 졸업한 친구들보다 인공지능을 더 잘합니다. 대학뿐 아니라 고등학교와도 연계해 이 같은 인력 교육을 하고 안동 지역 특성에 맞는 바이오, 문화관광, 농식품 이세개 분야의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해서 앞으로 10년 뒤 인력 만명 양성, 강소기업과 청년벤처 각각 100개 육성, 중견기업 20개 창출, 기업 매출 평균 5% 증가를 이뤄내는 게 안동형 일자리의 목표입니다. 다만 일자리 창출의 모든 걸 직접 하기보다 대마특구처럼 안동만이 할수 있는 부분에 집중할 것을 주문하는 위원도 있었습니다. 안동의 디자인들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디자인을 대구 디자인 진흥을 맡기고 기획진을 정책에 맡기고. 산업 지형의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여기에 안동형 일자리가 제대로 접목된다면 현재 포항과 구미가 짊어지고 있는 경북 경제를 10년 뒤엔 안동이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안동시는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